진흥사의 여기 극락교네, 극락교.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에 있는 진흥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진흥사는 신라 진덕여왕 6년 서기 652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진흥사의 첫 번째 이름은 향성사였습니다. 현재 켄싱턴 호텔 자리에 원래 향성사가 창건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고 현재 그쪽에는 9층 석탑이 3층 석탑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진흥사 주차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국립공원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주차요금은 5,000원이고 진흥사 국립공원 관람을 하시기 위해서는 4,500원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금성에 있는 케이블카를 타시게 되면 왕복 13,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진흥사 사찰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진흥사 들어가는 입구 일주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설악산 진흥사의 법당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일대 법당입니다. 엄청나게 크네요. 몇 년 전에도 들렸던 곳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통일대 법당이라고 되어 있는 청동 대불 자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1987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1997년 10년에 걸쳐서 만든 대불입니다. 높이가 14.6m이고 청동이 108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청동 대불 자상입니다. 그 바로 앞에는 이렇게 멋진 석등도 있습니다. 이제 신흥사로 쭉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가 나옵니다. 계곡이 아주 이곳에서 설악산 오래된 대청봉 나무가 등반을 하실 수도 있고 헌들바위와 울산바위 등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진흥사 앞에 있는 계곡입니다. 이렇게 멋진 계곡이 있는데요. 이 다리가 양쪽으로 있네요. 멋집니다. 비선 2교인가요? 이걸 다리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청봉은 여기서 가면은 한 10.3km. 바로 이곳에 안내가 나옵니다. 3.1km. 설악산 대청봉과 울산바위, 헌들바위 등을 가는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신흥사가 보입니다. 신흥사로 들어가는 사찰 입구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된 지금 진흥사로 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진흥사 있습니다. 돌담인데요. 사이에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진흥사에 여기 극락교네, 극락교. 주차장에서 쭉 올라가다가 진흥사로 가는 길에는 비선 1교와 2교를 지나고 극락교를 지나야 신흥사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신흥사의 사천왕문을 갔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불공을 드리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사천왕문을 지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오른쪽이고요. 이쪽은 왼쪽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곳이 큰 법당이고요. 왼쪽에 해우소, 설악산이 보이고 범정로 큰 법당 앞으로 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약수터가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건 이 보제루네요. 보제루. 사천왕문을 지나면은 바로 보제루가 앞에 나옵니다. 이곳에는 추사 김정희의 친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이제 보재루를 지나갑니다. 큰 기둥들이 보재루를 받치고 있습니다. 높지 않아요. 키 큰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극락보전인 대웅전이 보입니다. 이곳 극락보전은 1647년에 창건이 되었고 1750년과 1821년에 중수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주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극락보전 앞에 석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흥 사이에는 아주 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극락보전에 목조 아미타열의 삼존 자상이 있습니다. 옆면으로 본 극락보전입니다. 극락보전은 목조 건물로 되어 있고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네요. 거의 한 70도 정도 되어 보입니다. 불상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극락보전의 불상입니다. 극락보전 목조 아미타열의 삼존 자상입니다. 목조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기둥이 크네요. 뒤쪽에는 삼성각이 보이고요. 우선 오부전인 것 같습니다. 뭔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뒤쪽으로 설악산이 보입니다. 극락보전 왼편으로는 삼성각이 보이고 삼성각에는 목조 아미타열의 삼존 자상도 있습니다. 맹부전도 보이고 범종각도 보입니다. 이곳에 범종루가 있습니다. 보루에서 극락보전, 맹부전, 삼성각까지 쭉 있습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 저 뒤쪽에 케이블카가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나중에 상보고 한번 케이블카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내려왔는데 저기에 범종루가 있고 보재루가 있고 이쪽에도 또 누각들이 쭉 있어요. 근데 템플스테이 하는 곳인 듯 합니다. 이쪽은 템플스테이 하는 곳이고 스님들 수행하는 곳이고 저쪽에 설악산 케이블카도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는 해우석 물이 나오는 곳인데 우물인데요. 약간 독특하네요. 이곳은 약수터가 있는 신흥사 설정각 샘터입니다. 아주 기묘한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옆으로는 종무소가 여기는 보입니다. 여기는 신흥사의 종무소이고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되어 보입니다. 종무소에서 오른쪽으로 쭉 빠지면은 조사전이 나옵니다. 조사전의 건물이 보이고 조사전 뒤쪽으로는 부도전이 나옵니다. 부도전을 지나면은 설악산의 흔들바위와 울산바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조사전이 보이고 저 앞으로 부도전이 보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에 있는 신흥사를 찾았습니다. 신흥사는 신라 진덕여왕 6년에 창건된 사찰료서 자장률사가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화재로 소실되고 재창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사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